지금이 사실 근무 시간인데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저는 19대 국회 때 전반기, 하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 옆에 저희 당의 최현숙 의원님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입니다. 그래서 누구보다도 장기 요양 보험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, 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문제인식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. 작년에 서울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48만 명입니다. 그러니까 서울 전체 인구의 16.1%입니다. 그리고 또 장기 요양에 대한 그 이용자 수도 보니까 5년간 거의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수는 더 많아지고 이 수요도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처우도 열악하고 지금 현재는 그 아주 뭐 기본적인 정도 급여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건강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미 공약으로 몇 가지를 밝혔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요양보호사분들 임금을 지금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고 서울형 생활임금 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. 참고로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이 1,702원입니다. 그래서 그 최저임금보다 2,000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,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공약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이런 문제들 시의회와 정말 열심히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.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된 것은 그것 이외에도 많은 현장에서 어려움들, 코로나19로 인한 더 큰 많은 문제들,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찾아왔습니다. 오늘 주신 말씀들 열심히 들어서 제대로 정책에 그리고 시를 맡으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